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헬로우아이님, 이승엽님, 달봉이님, 아, 모두 모두 제 시간에 출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제11대 제과명장 박준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들 빵의 이름은 쫀득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냥 이렇게 뜯어 먹을 수 있는 식빵 계열의 빵과 그다음에 이제 굿모닝이라고 하는 약간은 건강성이 있는 빵, 예, 그런 빵을 만들어서 그런데 두 가지로 만들 거예요. 하나는 좀 길고 스틱형으로 만들 거고 하나는 고구마형으로 만들 거고. 자, 우선 재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재료가 있고 굳이 빵의 그 설명을 드리자면 요 빵은 식빵 계열입니다. 식빵 계형. 쫀득한 필라델피아. 예. 자, 반죽. 오늘도 준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게 이스트의 사용량을 줄여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스트 양이 조금 많아요. 이건 뭐냐? 3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예. 만약에 이제 요걸 가정에서 하시면 반으로 훅 줄이셔서 오랜 시간 하셔서 한 6시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 강력이고요. 물론 오늘 저는 코끼리, 예, 코끼리, 코끼리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뭐 저한테 뭐 준 거 없습니다. 그냥 다만 저는 되도록이면 강력 중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게, 예, 코끼리표 우리 강력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가수율이 가장 좋아요. 예, 가수율이. 그 다음에 설탕. 그리고 소금, 그다음에 치즈하고 버터는 조금 있다가, 그리고 물, 그다음에 계란, 그리고 이스트 넣도록 하겠습니다. 믹싱은 일단은 저속으로 1분. 여기에 들어가는 필라델피아가 호주산 필라델피아 크림치즈입니다. 호주산.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쓰는 거는 호주산입니다. 미국산 아닙니다. 이따가 제가 여러분 이제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호주산 필라델피아 치즈와 물론 둘 다 동서에서 수입하는 건데 오늘 준서는 호주산 필라델피아 치즈입니다. 그래서 뭐가 틀린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조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반죽 집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3분 정도 지나서 자, 일단은 반죽 이렇게 잘 쳤죠. 일단은 요거 하고 또 볼게요. 자, 보시면 필라델피아, 쫀득한 필라델피아에 보시면 충전물이라고 있어요. 찹쌀.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찹쌀 말고, 아, 나 찹쌀 말고 타피오카 있어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치즈. 우리가 오늘 주인공 호주 필라델피아, 호주산, 호주에서 만드는 필라델피아가 미국에서 오는 필라델피아 치즈가 있고요. 호주에서 오는 게 있어요. 두 개가 틀려요. 어쨌든 요 비타라는 거를 갖고 찹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크림치즈. 그리고 설탕, 호두는 마지막에 넣을게요. 비타 없으시면 댁에서는 이렇게 손으로 칠해서 쓰시면 돼요. 손으로 이렇게 빡빡 칠해서.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놓고 호두는 이따가 이제 요거 발라서 뿌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죽 쳐서 이렇게 컸죠? 빵 이렇게 많이 컸죠? 많이 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컸을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스트를 좀 넣어서 그래. 이 정도 이스트를 지금 준서가 넣는 거에 반만 넣고 이만큼 키워야 돼. 이만큼. 이렇게 보시면 충격만 줘도 이렇게 빵이 힘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게 딱 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캐한 향이 올라와요. 이건 다 날아가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 반죽 쳐서 발효하고 나면 여기서 올라오는 향이 그 있잖아요. 그 이스트 향 같은 거 이건 무시하셔도 돼요. 나중에 구우면 다 날아가요. 근데 이스트가 많으면 빵에서도 난다고. 네. 그래서 150g. 저도 아마 빵을 만드는 직업을 하지 않았으면 성격적으로 온순한 사람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에 좀 매출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스트 많이 넣어서 그래요. 이스트 많이 넣어서 제가 그랬죠. 제가 오늘 3시간 만에 해야 되니까 백중권님 진반죽 힘들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섞어만 놓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반죽빵처럼 그렇게 섞어만 놓으시고 폴딩만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아까 이제 우리 분할했죠. 자,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밀 때 한꺼번에 다 밀면은 힘들다고. 그래서 먼저 살짝 해서 한번 초벌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요거 아까 우리 만들어 놨죠? 여기다가 80g을 바를 거예요. 일단 먼저 민 거. 그래서 발라주세요. 호두 뿌려주시고 말아주세요. 자, 여기서 요 빵 다 이제 성형이 됐죠? 요때 요 빵을 그냥 넣으면 나중에 빵이 구멍이 생겨갖고 안 좋아요. 가위로 밑에까지 다 잘라주세요. 완전 밑에까지. 거의 밑에까지 다 자르셔서 요걸 요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호두도 들어가 있고 찹쌀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식감 중에 또 하나예요. 이거 위에 또 필링 올리나요? 아니요. 요걸 왜 가위질을 해주냐면 통으로 넣으면 빵이 떡지거나 안에 내용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가위질을 해서 주면 왜 우리 그런 쌀이 빗자루 같은 느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여러 개가 묶여서 빗자루 하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쌀이 빗자루가 하나로는 뭘 못 쓸지만 여러 개가 이렇게 있으면 튼튼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면은 썰어져 있는 이것 여러 것들이 겹이 생겨서, 그렇죠, 연유빵이랑 비슷하죠. 예, 그래서 빵이 찌그러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내용물이 많이 들어갈 때는 이런 방법 쓰셔도 좋아요. 한쪽으로 몰린다거나 떡진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요. 됐죠? 예.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에그워시라고 그래서 계란물을 살짝 발라줄 거예요. 올랄랄랄랄라. 가정에서 하실 때 에그워시 하시고 남으시면 계란 후라이 해서 후딱. 계란물 만드는 방법은 계란 하나에다가 소금 조금이나 설탕 조금. 그렇게 하시면 끝. 쫀득한 치즈 컨벡션 170도에서 20분 정도 구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빵이 다 돼서 꺼내서 여기다 한번 땅 때려줄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확 빠지면서 빵이 덜 찌그러져요. 여러분 여기 식빵 나온 거 보셨죠? 요때 참 맛있게 보이게 하려면은 버터를 살짝 발라주시면 좋아요. 요 빵이 더 맛있게 보이려면 여기다 버터 살짝, 여러분들 녹여서 바르시면 되고, 저는 준비를 사실 안 해놨다가 하는 거라 버터 살짝 뜨겁기 때문에 바로 그러면 윤기가 나요 빵에서. 여러분들 그 저기 매장에 가면은 빵집에 보면은 빵은 그 집 빵은 유별나게 있죠. 그 광택 있잖아요. 이런 거 발라주는 거예요. 우유 발라도 되고요. 버터 발라도 되고. 이게 보시면 이게 여기 중간중간에 여기가 찰져서 칼에 달라붙어요. 칼에 찹쌀 이 쫀득쫀득한 냄새, 맛 때문에.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이거는 우리 오마니가 좋아하시겠네. 맛있다. 자, 우리 허떡 여러분과 과빈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동서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